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의 이한입니다. 감목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추석 연휴가 끼어있는 주간이죠. 예, 고향 다녀오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감목이 역시 신금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개묘년의 신유월이기 때문입니다. 정관의 영향을 받는 기간이라 그런지 여러 가지 이제 드릴 말씀들이 많은데 우선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은 예민해질 수가 있고 또한 건강 컨디션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이 안정적인 모양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기간에 접어드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전에 지출이 좀 컸던 투자권 또는 문서권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 부분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문서 상황이 위태롭다 하는 것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습을 할 만한 일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의 운이 다소 떨어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볍게 볼게요. 개인운이 아니니까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병술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병술의 힘이 만만치 않게 튼튼한 날이죠. 식신이 천간에 들어온 상황이고 양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이 술토에서는 또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주변 사람들과 손발이 잘 맞는 날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선물을 받거나 혹은 식사 대접을 받을 수도 있는 날입니다. 두 번째로 9월 26일 화요일은 정해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본인이 할 일이 생기고 또 그런 일을 맡게 되는 그런 일이 주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본인을 중심으로 하루가 돌아갑니다. 어딜 가도 중심인물이 되어서 내가 하는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주고 또 본인에게 많이 집중을 해주는 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월 27일 수요일은 무자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평상시보다 아닌 척을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계속 핑계를 대고 즉 다른 이유를 대면서 이 핑계를 대는 상황이 많아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9월 28일 목요일은 기축일입니다. 이제 연휴가 시작되네요.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이 축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목요일은 조심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갑, 또 핸드폰, 또 차량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차키 이런 중요한 물품들을 분실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날입니다. 9월 29일 금요일은 경인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자신감이 회복되고 주변인들 사이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9월 30일 토요일 신묘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다수를 위해서 본인만 양보를 하게 될 수 있고요. 또 나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일 일요일은 임진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환경지에 놓이고요. 조만간 다가올 일을 대비해서 보험을 해지를 하신다거나 해지를 하실 준비를 하시거나 또는 다른 계약을 위한 새로운 계약을 하는 등의 흐름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연휴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월로 들어와서 을목은 편관인 신금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여기서 편재에 해당하는 기토가 있어요. 이 기토가 신유월의 환경에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 취업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막혀있던 대출이 승인이 난다거나 또는 목돈이 들어올 만한 일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누군가에 의한 큰 방해와 간섭으로 인해서
원위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관에 해당하는 신금이 이번 달 걸룩주 환경에 놓이는데 큰 업체의 입찰을 따낸다거나 또는 그런 좋은 기회나 타이밍을 내가 노려서 기회를 아주 쉽게 우연히 얻게 되는데 누군가로 인해서 이것도 역시 엎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무토, 정제, 아까 기토, 편제 말고 이 무토, 정제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다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불리한 흐름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주 동안의 흐름 볼게요. 9월 25일 월요일 병술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 진행하고 있는 일이 지연, 지체될 수가 있고요. 무한정 대기를 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월 26일 화요일은 정해일이라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다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금전 관련으로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수요일 9월 27일은 무자일이라서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무기력해지기 쉬운 날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자주 쉬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요일 9월 28일 기축일은 편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믿을만한 주변인에게 든든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9월 29일 금요일은 경인일입니다. 28일부터 휴가로 이제 추석 연휴를 즐기시게 될 건데 9월 29일 금요일은 경인일이라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많은 다수와 의견 대립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9월 30일 토요일은 신묘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해결사 역할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일 일요일은 임진일입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수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 약속했던 일이 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감이 안 되거나 마무리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월로 접어들었습니다. 10월 초까지 진행 예정이고요. 병화 입장에서는 가을의 서리와 같은 신유월을 맞이한 셈입니다. 신금 서리를 만나면서 병화 입장에서는 이 정제의 환경 안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개인의 활동을 계속 하시게 될 거지만 이것은 돈을 향한, 즉 활동을 향한 집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욕심도 커지고 그로 인한 구설도 커지는 상황이라 원래 하시는 일에서, 원래의 궤도에서, 원래의 임무에서 벗어나시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래 내가 해야 하는 일의 범주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엉뚱한 일로 인한 시간 낭비도 함께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서 다소 결과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헛수고, 즉 그 일의 결과성과 상관없이 집착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큰 이득으로 이어지기는 좀 다소 힘들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개수 정관의 형태가 이번 신유월에서는 병지 환경에 놓여요. 그렇다 보니 사업가 입장에서는 어떤 문의나 질문과 같은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은 많지만 결과로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 즉 매끄럽지 않은 결과가 예상이 된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 겁제에 해당하는 이 정화의 상황도 장생지에 놓이는 달이기 때문에 수시로 신금 정제의 유지가 안 되게끔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9월 25일 월요일 병술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화의 에너지가 이 술태에서 입고가 되는 날이고요. 가까운 사람들, 주변 사람들, 즉 사업가 입장에서는 거래처도 되겠죠. 이 거래처들이 정체가 되는 일진입니다. 본인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내 주변 상사, 내 주변 직장 동료, 또 함께 일하고 있는 거래처들까지 다소 정체가 되고 축축 처지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고요.
9월 26일 정해일은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책임감이 부족해지기 쉬운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 마무리가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또는 기존에 하던 일을 놔두고 다른 일로 전환을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곁에는 새로운 동업자가 들어오는 일진입니다. 9월 27일 수요일은 무자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실행력이 부족해지기 쉬운 날입니다. 말만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뒷심이 부족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음 날로 미룰 수 있습니다. 보류를 하게 되는 날입니다. 9월 28일 목요일은 기축일입니다.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이 축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 조심성이 많아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해보지 않고 도전해보지 않고 미루거나 아니면 그 기회 자체를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일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9월 29일 금요일은 경인일입니다.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외부의 연락, 안부 늘어나는 날입니다. 핸드폰으로 메신저로 안부 연락이 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 또 길을 걷다가 돈을 줍게 되는 의외의 횡재수도 있겠습니다. 9월 30일 토요일은 신묘일입니다.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28일부터 주말까지 쭉 추석 연휴죠. 그래서 토요일 주말 상황은 계획에 없었던 돈의 씀씀이 지출이 늘어나는 흐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낭비에 가깝고 또 정신적으로도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일 일요일은 임진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 말실수를 할 수 있어요. 또 처음 보는 사람과 시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월을 맞이해서 더 이상 덥지 않은 추본 이후의 기간을 맞이한 상황입니다.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온 달이죠. 또 이 신유월의 유는 정화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겁재에 해당하는 병화는 사지 환경에 놓이고 정화만 장생지 환경에 놓여요. 비견들이죠. 재관이 조금 애매해지는 기간으로 들어섰어요. 정재는 재왕지에 경금이 또 편재는 걸록지에 신금이 정관임수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에요. 수시로 정화의 이 장생지 환경으로 인해서 간섭을 많이 받기도 하고 관의 에너지가 많이 삭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점수를 좋게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식신에 해당하는 기토가 장생지 환경에 놓인다. 라는 거죠. 개인운에 따라서는 변수가 좀 많은 달이고 어떤 건강에 대한 위축이 될 수도 있어요. 재관이 애매해지는 상황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다소 많이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9월 25일부터 살펴볼게요. 월요일 병술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이 술토라는 환경지에서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고요. 주변 사람들,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26일은 정해일이죠.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역시 이번에는 이 비견들이 어떤 상황이냐 동업자, 나의 동업자나 같이 일을 하는 직장의 동료들이 내게 사소한 것까지 의존하고 의지하게 되어서 조금 귀찮아질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럼 9월 27일 수요일은 무자일인데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결정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누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용지물이 된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무능함을 느끼게 되는 상황. 항변을 해야 하는데 항변할 수 없는 위치, 처지에 놓을 수 있습니다. 9월 28일 목요일은 기축일이고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지에 놓이고 실제로 음식과 관련된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음식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9일 금요일은 경인일입니다.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어떤 건강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컨디션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동을 해야 하는데 배탈이 났다거나 장염기가 있다거나 몸살이 나서 몸싹달싹 못하는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30일 토요일은 신묘일입니다. 변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먹는 음식 조심하세요. 목요일에 이어서 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음식으로 인해서 탈이 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일 일요일 임진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이 진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배우자와 다투고 차 안에 문을 잠근 상태로 생각이 좀 잠긴다거나 마찬가지로 자기 반성,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다. 내가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는가? 내 가족에게 나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다소 좀 섭섭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연휴 잘 보내시고요. 고향 잘 다녀오시고요. 연휴 동안도 상담 신청 계속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월로 접어들었죠? 상관에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관월입니다. 상당히 많이 바빠지고 사건 사고가 많아지는 시기로 접어들었어요. 하지만 대인관계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무기력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설, 송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관제 구설에 그게 시달릴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 덕분에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금전 지출, 돈이 나갈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큰 돈에 대한 기회가 들어오겠지만 이 상관에 해당하는 신금이 걸록지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 내가 매뉴얼대로 일하지 않는 상황으로 계속 어떤 편법, 또 제도권 밖, 또 상대방도 나에게 있어서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바깥의 권역 밖에 어떤 안 하던 행동,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 평상시라면 용인되지 못할 만한 일들이, 용납되지 못할 만한 일들이 내게 엉뚱한 화살처럼 쏟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기간입니다. 9월 25일부터 흐름을 살펴볼게요. 월요일입니다. 병술일이고요.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에서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 인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계약이나 일의 진행 자체가 매끄럽지 않은 일진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방적인 입김이나 간섭에 의해서 자주 휘둘릴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일들은 지연되고 지체되는 흐름에 있어요. 화요일은 9월 26일 정해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직장에 계신 분들은 부서 변경이라던가 어떤 이동 변화들이 좀 강하게 들어온 상황이고 또 기존의 일 자체를 그만두는 사람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9월 27일 수요일은 무자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상당한 무책임한 태도와 발언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28일부터 긴 연휴에 이제 들어가실 텐데 9월 28일 목요일은 기축일이에요.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이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되고요.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날이에요. 또한 본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흐름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도움을 받기도 하고 9월 29일 금요일은 경인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할 일이 생기는 날이에요. 또 새로운 일에 본인이 투입되는 흐름도 있습니다. 9월 30일 토요일은 신묘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시는 날이에요. 또 중요한 사실을 다른 사실로 보이도록 꾸미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곡을 하거나 내가 스스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일 일요일은 임진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 재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 평소보다 계획이 없었던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날입니다. 또한 계획적으로 착착착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너무나 다른 변수가 자주 일어날 수 있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원래 가고자 했던 목적지를 못 가게 되고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거나 한 2시간만이면 올 줄 알았던 목적지가 삥 둘러서 1박을 더 보내고 가게 됐다거나 이런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보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자, 이제 기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월은 상관 식신, 기토 입장에서 식신이죠. 식신월의 기간입니다. 많이 바빠지고 있는 기토분들. 자, 식상 에너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막혔던 금전 흐름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 의식주의 상황 자체가 크게 개선되는 흐름으로 갈 수 있어요. 돈이 융통이 된다는 뜻이죠. 돈에 대한 금전적인 기회들이 융통이 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한 의식주에 대한 큰 개선들. 그다지 현금 흐름이 많아진다고 느끼지는 못하겠어요. 무슨 말이죠? 이렇게 또 되물어 보신다고 한다면 최근에 집에 물건들을 AS 받는 상황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의식주 개선으로 가고자 하는 에너지 흐름이기도 해요. 하지만 단점도 있는 것이 이 관성에 해당하는 목 에너지가 무기력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대인관계, 인터넷 댓글에서도 그런 것들이 예민하신 분들은 많이 느껴지실 수가 있고 대인관계에서 실망할 일들이 많아지고요. 본인의 눈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관제 구설 같은 것들에 계속 시선이 느껴지실 것이고 주변 사람들의 단점이 크게 보이는 상황이죠. 단점이 부각이 됩니다. 나의 단점이 아니라 주변인들의 단점이 많이 부각이 되어 보이고 상대방들의 단점이 커 보이는 상황이죠. 자, 이제 25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병술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이 술토에서 입고가 돼서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죠. 본인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명절 전에 큰맘 먹고 좀 비싼 옷을 사 입는다거나 나를 위한 제대로 된 선물을 해준다는 거죠. 또 어른스러운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주변을 놀라게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26일 화요일은 정해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약속을 주고받아도 상대방이 계속 말을 바꾸게 되는 날이에요. 27일 수요일은 무자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직장에 계신 분들은 새로운 식구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28일 목요일은 기축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되고요.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 한층 한발 퇴보되어 보이는 날입니다. 아무도 자기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날이기도 합니다. 29일 금요일은 경인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입니다. 28일부터 쭉 주말까지 휴가죠. 자, 9월 30일 토요일은 신묘일인데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현재 자신의 위치 또 내가 맡고 있는 일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부담감이 커지고 버겁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가정에서의 위치나 입장도 마찬가지겠지요. 마지막으로 10월 1일 일요일은 임진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수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거리가 느껴질 정도로 먼 관계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큰 도움이나 적절한 조언을 얻게 되는 날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연휴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 입장에서 신유월은 겁재월이죠. 경쟁의 관계, 경쟁의 환경으로 접어들기는 했지만 불리한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임수, 즉 해수, 식신의 격각으로 인해서 건강이 다소 불안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병원비로 인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인들과의 이 관계에서 본인이 희생을 하는 일이 좀 더 많아질 수가 있고 재성의 무력화로 인한 주변인들의 관계에서 억울한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즉 직장에서는 프로의 입장이 될 수 있어도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받기는 조금 어려운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목요일부터는 전체가 연휴로 들어가시죠? 자, 월요일 9월 25일 병술일은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되어서 관고지 환경이 조성되고 세상이 내 편이 많다, 또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내 편이 많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만큼의 도움 또 응원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9월 26일 화요일은 정해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관공서를 이날 잠깐 다녀오시게 되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다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정말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9월 27일 수요일은 무자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다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약속이 취소될 수 있고요. 매매나 계약 등의 일 자체가 진전되지 않는 일진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9월 28일 목요일은 기축길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고요.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됩니다. 종일 주변에 문서, 계약, 구매와 관련된 것들 또는 약속 등이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의 흐름들이 지연되고 지체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9월 29일 금요일은 경인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 자체가 청산되고 이별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명절에도 다투시는 분들 생길 수 있고 목요일에는 어떤 지연지체로 인해서 고향 가는 길이 늦어진다거나 고속도로에서 거의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거나 운의 흐름과도 일치하네요. 그런데 29일에는 상대방과 아예 그냥 말을 섞지 않고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이렇게 관계가 청산되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 아니면 멀리 외국에서 오랜만에 보는 친척이 이제 결혼 계획이 있다면서 새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이별과 만남의 운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9월 30일 토요일은 신묘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주변인들에게 나의 고유 권한을 뺏길 수 있습니다. 박탈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권 자체가 아무 소용 없어지는 무력화되는 흐름도 같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일 일요일은 임진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어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되고 선물을 받거나 식사 대접을 받는 일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연휴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이 신유월을 만났어요. 몸을 굉장히 혹사하시게 될 수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달인데 협업을 하시기에는
이번 달만큼 괜찮은 달은 없을 거예요. 현재 재관의 상태가 이 목화가 불안한 시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본인이 뭔가 얻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봉사하고 봉사와 양보를 위주로 움직이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따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겁재에 해당하는 경금의 기운이 굉장히 왕성하고 또 상관에 해당하는 임수가 목욕지 환경에 놓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회가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경제적인 기회가 많다고 해서 순환 다 매끄럽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몸을 혹사한다고 제가 앞에 표현을 드렸던 것은 이유 없는 통증, 이유 없는 어떤 만성질환 이런 것들에 시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대인관계에서 나만 손해볼 일, 나만 머리 아픈 일, 누군가에게 생각 없이 했던 말 때문에 이 소문이 와전이 된다거나 구설에 시달린다거나 어떤 소문 때문에 내가 좀 머리가 아플 일이 생긴다거나 본인만 해명을 해야 하는 일이 있다거나 이렇게 대인관계에 있어서 불안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9월 25일 월요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병술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진금이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불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이 조성됩니다. 생각 없이 이날 친구에게 털어놓았던 이야기가 엉뚱한 소문으로 와전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인 9월 26일 정해일은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진금이 놓입니다. 작은 이야기가 과하게 부풀려질 수 있어요. 9월 27일 수요일은 무자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진금이 놓입니다. 새로운 소문이 생길 수 있고 또 새로운 인간관계가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날입니다. 9월 28일 목요일은 기축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진금이 놓입니다. 축토에서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고 문서를 내가 확인을 해봐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영수증일 수도 있고 세금과 관계된 문서일 수도 있습니다. 9월 29일 금요일은 경인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이득이 되지 않는 일에는 절대 나서지 않는 다소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 하루입니다. 9월 30일 토요일은 신묘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기존 알고 계셨던 지인 중 혹은 친구 중에서 끊어지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상처를 받은 인연의 단절이 이날 일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마지막으로 10월 1일 일요일은 임진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 기다리는 답이 있었다면 이날 답답한 지연이나 지체 현상을 겪을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8일부터 주말까지가 추석 연휴고요. 고향 다녀오실 분들은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월을 맞이했습니다. 정인월이죠. 남녀 사이의 애정사가 수면 위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이 금의 에너지가 점점 강해지면서 감추어뒀던 비밀이 탄로가 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이 식상의 에너지가 많이 무력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이고요. 본인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들도 떨어지는 상황이죠. 하지만 재관이 이렇게 불안해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기회들은 수시로 찾아옵니다. 다만 재관의 불안은 대인관계의 왜곡으로 본인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줄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일주일 동안 기간 중에서 28일부터 주말까지가 추석 연휴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 오랜만에 고향에 가셔서 친인척 분들과 만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수분들은 되도록 본인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오픈하지 않는 것이 스트레스를 좀덜 받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가 있고, 차라리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금생수를 통한 방법이 본인의 자기수양은 일기를 쓴다거나, 어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활동들이 바로 금생수를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근거리에 여행을 가신다거나, 일기를 쓴다거나, 이런 방법들도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연휴를
현명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월 25일 월요일부터 살펴보자면 병술일이 들어와 있어요. 현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되어서 재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 돈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월요일이. 주변 사람들 중에서 특히 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이분들이 자기 말만 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해서 내게 상처를 주는 어떤 발언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분들 그냥 참고만 계시지 말고 어쨌든 그분들이 좀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냥 그 자리를 잠깐 피해 계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화요일 26일은 정해일이에요.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해보지 않았던 일을 아마 하시게 될 텐데 안 해봤던 일들을 도전을 하시면서 굉장히 잘 처리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 믿음을 얻게 되는 날입니다. 9월 27일 수요일은 무자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가족과 직장에서 본인만 손해를 보는 양보를 한다거나 본인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28일 목요일 기축일은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퇴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에서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환경이 조성되고 가족들 중에서 내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이날 상황으로 인해서 되게 큰 도움을 주는 상황이 생기겠습니다. 9월 29일 금요일은 경인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영수증 확인을 평상시보다 좀 더 신경을 써서 해보셔야 될 거예요. 또 평상시보다는 이날 걱정이 많아지고 예민해지기 쉬운 일진으로 보입니다. 9월 30일 토요일은 신묘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주변에서 본인의 노력을 너무 몰라주는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섭섭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일 일요일 임진일은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계 특성상 수에너지가 입고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가족이나 또 형제 간의 답답한 상황이 펼쳐지고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질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기를 쓰신다거나 또는 본인만의 어떤 취미생활을 하신다거나 간단하게 여행을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월은 편인이 들어온 월입니다. 우선 건강 컨디션이 떨어지기 좋은 목의 식상 에너지가 무력화되고 있어요. 개수 자체가 이번 신유월에 병지 환경에 놓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간섭과 방해 이런 것들이 수시로 본인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에서는 마음이 힘든 일들이 좀 더 많아지고 또 현금이나 현찰을 썼을 경우에 내가 원래 사려고 했던 물건이 만약 A라고 한다면 A를 사지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B라는 물건을 구매를 하게 되는 다소 활동의 방향 자체가 왜곡이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을 두 번을 결국 써야 한다거나 한 번에 해결될 일을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수시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병술일 월요일 9월 25일은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26일 화요일은 정해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내 생각을 평상시보다 좀 더 강하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밀어붙이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27일 수요일은 무자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싸웠던 분이 계신다면 이날 화해 모드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뀔 수 있습니다. 화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9월 28일 목요일은 기축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 연휴 첫날이죠. 28일부터 주말까지 쭉 추석 연휴에 이제 해당이 될 텐데 이 목요일 하루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과 내가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 길 떠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9월 29일 금요일은 경인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깜빡깜빡하는 건망증 때문에 여러 번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9월 30일 토요일은 신묘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새로운 세상에 내가 눈을 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일 일요일은 임진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에 이 수 에너지 자체가 입고되는 환경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개수 분들께 어떤 솔깃한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선물을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날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명절 연휴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